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도시별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두세 번에 나눠 갖고 그래서 가장 출발점인 서안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CX의 출발점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래서 서안부터 사마르칸트까지. 그래서 서안은 이제 워낙에 출발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진나라 진시황제로부터의 출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진시황은 어떻게 황제가 되었을까? 그 진나라 일대 황제인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 시대를 지나고 나서 중국이 이제 한나라, 은나라 시대를 다 지나면 실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는 주나라 시대죠, 주나라. 그래서 주나라에는 문왕, 무왕, 주국이라고 하는 셋이 있는데 이 주나라 중국 현실 통일한 주나라의 무왕입니다. 가운데 있는 무왕.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주공도 역시 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있었는데 요 시기에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동양 과거의 역사 시대의 모든 기초를 다 만든 시기가 바로 주나라 때예요. 그래서 주나라 때 만든 예법이라고 해서 주례라고 부르고 있고 주나라 때 만든 역법이라서 주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초를 만든 시기다. 근데 요 시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 통일을 무왕이 하고 나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성왕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죠. 어리니까 대신 자기 삼촌이었던 주공이란 분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잘 아이들을 그 조카를 잘 키워요. 그 조카가 이제 제대로 잘 이제 항진을 할수 있게 되었을 때딱 본인은 떠나는 거죠. 어디로 지금의 노나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랑 다릅니까? 우리 세조랑 다르죠. 조선 세조랑. 조선 세조는 조카를 내쫓고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 주공단을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형으로 봤던 분이 바로 공자님이세요, 공자님. 그리고 이 주공 때 모든 중국이 지금 두고 있는 동양의 모든 기본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주례나 주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법들을. 그래서 이 주공의 시대를 공자님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고, 그래서 꿈에라도 주공을 만나지 않으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래서 지금 동양사회에서 기초가 되는 시기에 틀을 잡은 시기에 바로 주나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나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서안의 왼쪽. 기산현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서안의 왼쪽 요 지역이 원래 그 출발지입니다. 출발지. 그다음 나중에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 전체가 다 서안 지역 요 전체 서안 부근까지가 주나라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전제도라는 거죠. 정전제도. 그래서 땅을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는 천자의 땅으로 두고 양쪽은 다 봉분하는 거죠. 봉분. 그래서 자신의 피붙이나 혈연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중심에 있고 주변을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통치하는 방식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또 하나 이제 세금은 어떻게 짓는 제도죠. 바로 정전제죠. 가운데는 공공의 땅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사전. 사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전과 공전을 구분하는 요 시기. 그리고 요 주나라 시기에 철기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철기라는 건 뭡니까? 그전에 청동기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할 때 땅을 깊게 파지 못해요. 그래서 철기가 개발되면 땅을 깊게 팔수 있죠. 땅을 깊게 팔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산물의 수확량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 쓰는 거 말고 남는 게 생기는 거죠. 남으니까 뭔가를 하겠어요. 판매를 하거나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직업이 생기는 게 바로 상업인데 상업. 그래서 요 주나라 때 철기의 발달과 더불어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주나라가 잘 있었으면 좋았는데 주나라를 이제 망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하나가 생겨요.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사실 중국 역사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핑계를 여자에게 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달기라든지 말희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꼭 나라 망할 때쯤 등장을 하는데 되게 나라 망할 때는 뭔가 이제 원칙과 정의, 공정이 다 무너지고 그런 거에 휘말려 있을 때인 거죠. 근데 그걸 꼭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여자의 문제 돌렸던 건데 마찬가지로 주나라 때도 중간에 유왕이라는 왕때 너무너무 예쁜 여인 하나 있었어요. 포사란 여인이 너무너무 예쁜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웃지라는. 그래서 야, 저 포사를 어떻게 웃기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경진대회 하는 거죠. 제발 좀 웃기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아무도 와서 웃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땅이 어떻게 생겼죠? 가운데 천자가 있고 주변에 제국이 있는 거죠. 옛날에 천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뭐를 올립니까? 봉화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또 주변에 제국들이 막 도와주러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봉화가 잘못 올라간 거예요. 이 포사가 깔깔깔 막 웃는 거죠. 얼른. 그러니까 막 제국들이 막 뛰어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 올라갔잖아요. 에이 하고 뒤로 돌아서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웃는 거죠.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얘가 드디어 웃다니. 그래서 가끔 장난으로 봉화를 올립니다. 그럼 막 제국이 몰려왔다가
막 돌아가고 그걸 보고 막 웃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마치 뭡니까? 거짓말하던 손, 늑대 소년 같은 이런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늑대 양치기 소년. 그래서 결국은 주나라가 그 오랑캐에 쫓겨가지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의 낙양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옮겨갔던 시기를 이제 같은 주나라지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 있던 시기를 서주, 그다음에 낙양으로 옮겨갔던 시기를 동주라고 부릅니다. 동주. 중국 역사에서 설한 이름이 붙으면 좀셀때 이름이, 그다음에 동일한 이름이 붙으면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쫓겨가거나 있었던 그런 게 많습니다. 네, 북에 있을 때 북송과 남송 이렇게 나눠지듯이 동진, 서진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었던 바로 여기에 있었던 주나라가 오랑캐 쫓겨서 낙양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쪽 갔던 시기를 동주, 왼쪽 시기를 서주라고 부릅니다. 서주. 그래서 그 고대 중국의 역사를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나라가 있었고 요순 시대는 우리가 아직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개념상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나라, 은나라 시대가 있었고 되게 이제 1600, 1046까지 그다음에 여기 통일한 나라가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의 시기의 역사를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770년을 기점으로 이때가 뭐냐면 그 후소 때문에 쫓겨난 때거든요. 요 앞쪽을 우리가 서주, 뒤쪽을 동주라고 부르는 거고 요 동주의 역사를 절반으로 보통 나눠서 한 450년대 중심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앞쪽을 춘추시대, 뒤쪽을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동주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어를 붙인 이유는 요 시기의 역사를 정의한 역사책의 이름이 춘추입니다. 춘추. 우리 관우가 좋아해서 맨날 들고 있었다고 하는 관우장이 그 춘추고 뒤에 역사를 정리한 게 전국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전체는 다 뭐다? 주나라시대의 역사고 특히 그중에서 동쪽으로 옮겨갔을 때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혼란돼서 나눠졌던 시기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그래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 본인이 처음으로 통일을 해서 나서 처음으로 붙인 이름이 황제죠. 황제.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 시작해서 진시황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죠. 불과 15, 16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던 나라를 통일하고 나면 진을 다 빼죠. 그래서 나라가 금방 망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것은 이제 의진남북 출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나라가 통일했지만 수나라 금방 망하고 바로 금나라가 오래 가듯이 그런 개념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역사를 보신다면은 중국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는 좋아요. 중국이 갈라져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를 침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국이 통일하면 그때부터 시선을 옆으로 돌리거든요. 보십시오. 자, 춘추 전국 시대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라를 통일하고 하니까 뭐 합니까? 그다음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무제, 뭐 한사군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16구 시대 위진남북 시대 통일 누가 했어요? 수나라 했어요. 다시 통일하니까 뭐 합니까? 이제 수당 쳐들어오는 거죠. 당나라 다 뭡니까? 우리 뭐 안시성 전투 있듯이 그래서 수양제에서 우리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외교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만 옆 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춘추전국시대 역사를 우리가 춘추오패와 전국칠웅이라고 부르는데 춘추시대 나라가 이렇게 많았어요. 많을 때는 70여 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수선하죠. 이 중에는 아주 조그만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막 응?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옮겨가고 막 이런 공간의 시기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천자, 주나라의 원래 천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천자를 되게 허수아비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천자가 여기에 있어요. 주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나머지 제국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천자를 무시하고 맘놓고 생활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오랑캐 뭐라고 불렀죠? 지금 귀방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불렀던 흉노의 또 다른 이름, 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나라, 이게 천자의 나라, 천자를 무시당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힘이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힘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자기 이름을 천자라고 참 붙이고 패자라고 합니다. 패자. 그래서 우리가 춘추 오패. 순서대로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실제적인 중국의 주인 노릇을 했다. 그 춘추 오패를 하고 나중에 전국시대에 가면 전국의 칠웅이 등장하는 거죠. 일곱 명의 영웅들이 중국 전체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시기에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여기는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자, 제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나라입니다. 공자님이고요. 여기 지혈은 보세요. 공자님은 노나라가 있고, 제나라. 제나라는 강태공의 나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나라, 제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자,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한자로 우리 발음은 같아요. 이런 진나라가 있고, 자, 요런 진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런 진나라가 있어요. 아, 뭐, 친젠, 치, 뭐, 이제 중국어 발음 다 다르지만, 우리는 보통 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한 진시황의 진나라는 여기죠. 위치가 어딥니까?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던 나라죠. 사실 위치로 본다면. 중앙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다 뭡니까? 바로 그 아주 산악 지역 있잖아요. 서쪽으로 치우쳐진 나라가 전체 중국의 주인으로 돼가는 과정이 그 전국시대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동주하는 오나라. 지금의 상해 소주 지역. 자, 월나라, 항주 지역. 5월 동주 요 지역이 우리 역사에 많이 나왔던. 자, 초나라. 그쵸? 초나라는 할 때. 그 다음에 뭐죠? 나중에 유비가 도망간 촉나라 지역. 대략 위치를 쭉 받으시면 돼요. 저희랑 많이 연루된 게 연나라죠. 이 연나라의 수도가 연경. 지금 북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개념을 뚝 두시면 이런 많은 나라들이 막 뒤섞여서 난장판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각 지역에 특히 상업적인 세력들. 상업적인 세력들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배팅하는,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보호받는 거고. 그래서 상인 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존 정치 세력들과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뭐죠? 정경유착 같은 걸 했던 거죠. 그런 상업 세력들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나중에 등장한 여불위라고 하는, 진시황이 출발과 관련 여불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춘추시대고, 응? 그리고 춘추시대의 이제 패자, 춘추호패. 춘추호패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한번 하던 시절도 있었고, 자, 이렇게 제나라가 한번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진나라가, 요 진은 다른 발음이죠. 진나라가 하던 시절이 있었고, 초나라가 하던 시절이 있었고, 오나라, 월나라. 요건 뭐 시기 조금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략 요 정도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나라는 또 실제 전국 치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제나라는 전국 치종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응? 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초나라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강자인 나라죠. 강자인 나라들이죠. 한 나라는 여기 있죠.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주나라가 여기 있죠. 주나라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동양사를 공부하려면은 이런 시기에 요 정도 제가 적어놓은 얘기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제나라 황공과 관련된 얘기,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그 다음에 오나라 함녀, 오자서, 뭐, 월왕 구천, 서시, 이런 정도 내용들은 아마 동양사, 특히 중국사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이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겹친 내용들인데, 이 중에 하나만 제가 보고 가면은, 이거 제나라 황공이 있습니다. 제나라 황공. 제나라 지역이 여기죠? 제나라 황공이 여기 있는데, 원래 이들은 이제, 누군가 패자가 되게 되면은 그 형제들을 다 내쫓아요. 왜냐면 자기 자리 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로 보통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볼모로. 그 제나라의 환공이 자기 위의 형하고 같이 자기는 요쪽에 있는 거란 나라가 있었고 자기 형은 아마 누나에 가서 아마 앞쪽 이쪽 나라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 제나라 원래 이제 왕이 죽어갖고 자리가 빈 거예요.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누가 빨리 갈까? 먼저 도착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죠. 되게 왕자들 정치 못하게 하잖아요. 다 어디 내보내버리죠. 시골로 보내버리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나라의 환공이 있었는데, 그때 제나라의 환공이 있고, 또 하나 소백이라는 사람이 형이 있었는데, 그 둘이 각각 데리고 있었던 자기 수하 신하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나라 환공은 호숙이고, 그 다음에 소백이라는 사람은 관중을 데리고 있어요. 관중과 포숙, 관포지가 되게 유명한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둘이 친구기도 하지만 서로 모시는 대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서로 막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위치가 노나라가 훨씬 가까워요. 요쪽에 있었던 나라보다. 그래서 서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관중이 꾀를 내갖고 먼저 지름길로 옵니다. 지름길로 와가지고 딱 지름길에서 제나라 황공을 쏴버려요. 화살로. 그리고 배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경쟁자를 제거했으니 이제 천천히 가도 되겠죠?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실제 죽진 않고 사실 버클 이 퍽티 버클 같은 데 맞은 거죠. 죽을 표한 거죠. 그래서 얼른 들어와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저 관중 이쪽을 다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저 잡아다 이제 죽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호숙이 말리는 거죠. 당신이 이 조그만 나라만 다스리려면은 저 하나면 되지만 당신이 이 중국 전체를 다스리려면 관중이 꼭 필요합니다. 데려다 씁시다. 그래서 그때 관중을 불러옵니다. 그날에 관중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처형할 겁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로 얘기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중이 이렇게 술에 딱 달려가지고 갇혀갖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관중도 알고 있었죠. 어떤 내용이지. 제가 나만 나를 쓰려고 하는 모양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 관중이 원래 가 있었던 나라에 그 밑에 신하가 아는 거죠. 아니, 관중 어디 갔습니까? 아니, 너 자기네가 죽인 데 보냈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보내면 걔가 우리한테 큰 적이 될 텐데.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관중을 죽이러 그 뒤에 부대가 출발해요. 뭔가 관중이 눈치를 딱챈 거죠. 근데 자기를 끌고 가는 이 병사들이 너무 거림이 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분갈이 가리켜. 그래서 4분의 4 박자로 함께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군인들이 막 힘을 내갖고 막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리가 빨라졌던 거죠. 그래서 국경을 딱 넘었는데 그때 상대 나라 쫓아온 거죠. 근데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관중을 제 나라의 환공이 데려다 쓰면서 진짜 이렇게 다 패자가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역사 내내 이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누가? 우리 왕들도. 그래서 그 유명한 정도 조선의 정도 전쟁이 태조가 이제 궁궐을 짓고 나서 서울로 한양으로 옮기고 나서 경복궁 짓고 나서 잔치를 하는데 야 이때 내가 지금 이 왕이 되기까지 니들이 공이 컸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저기하면서 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황제는 거땅의 기술 때를 잊지 마시고 다른 나라에 볼모로 갔을 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함궈에 술에 갇혀갖고 이렇게 넘어들 때를 잊지 마소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역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잘 건설해 갈수 있다. 나라 지금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서로 긴장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그 얘기 똑같이 비교해요. 왜냐면 당신은 말에서 떨어져 있지 마시고. 왜 이성계가 고려 장수일 때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 정몽추력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 잊지 마시고. 자기도 역시 뭡니까? 귀양 같은 시절이 많잖아요. 정도전도 저 남쪽 나주로. 그래서 이때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갈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단 그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용하고 공부하는 가장 기본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용을 쭉 알아두시면 우리 역사나 이런 동양사나 이런 공부하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국시대가 됐을 때 전국 칠웅 속에 드디어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진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위치가 어딥니까? 변방에 있습니다, 변방에. 여전히 위치가 바깥쪽에 보세요. 촉나라 있고 막 사촉이죠. 막 지금도 사천지역 험하죠. 원래 옹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진나라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함양까지 되면 수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커진 거예요. 황하의 북쪽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중국 전체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력을 너무 키우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자꾸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견제 시기가 됩니다. 그런 시기를 극복하고. 자, 그런 시기를 다 극복하고 진나라가 중심에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진시황이었죠, 진시황. 그런데 이 서열을 보시면은 진시황은 사실은 왕이 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원래 진나라 왕이거든요. 자, 진나라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진나라 왕에게 큰아들이 보통 우리가 태자로 삼는 거죠. 큰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두 번째 아들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중에 원래 정비가 한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 두 번째 부인. 이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 정비하고는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큰아들도 아니에요. 또 여러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을 다른 나라에 볼모로 보냅니다. 이 아들이 조이랑 같이 만나서 낳은 게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반계도 몇 번의 반계를 거쳐온 거죠. 응? 라인이, 정말 이센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시황은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황제는 둘째 치고 뭐죠? 저 왕자리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바로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성 1%. 자, 왕이 되기까지 가능성 1%밖에 없던 그 진시황을 왕으로 만드는 99%의 과정들을 설계한 사람을 우리가 여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불이 이렇게 설계한 건 뭐죠?
자, 이렇게 내가 정치 권력을 세우고 나면은 자신의 세력을 보존받고 본인의 장사 잘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설계한 게 바로 여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치하냐면, 자, 진나라 왕이 이제 소양왕이었었는데 그 소양왕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라인업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여불이가 제일 먼저 누구냐면은 돌모로 와 있던 이 자초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인 조의를 갖다 연결해줘요. 둘 사이에 아들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자, 그런데 이 사실 조의가 자초를 만날 때는 이미 여불이와의 사이에 사전 임신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여불이의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논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얘를 올려줘야 되려면 이 아버지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볼모로 와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위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 이 화양 부인에게 돈을 많이 써서 당신 아들이 없으니 이 자초를 양자로 삼으십시오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의 아버지가 누구 첫 번째 부인 양자가 됩니다. 서열이 어떻게 되니까 바로 첫 부인의 요 라인으로 딱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전히 누가 남아 있습니까? 태자가 남아 있는 거죠. 이 태자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소양왕이 두 번째 아주 이 왕자를 태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극을 해요. 표문왕이 되는데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금방 누가 돼요? 자기 아버지가 등극을 하는 거죠. 그이 아버지가 또 곤방 자초가 죽고 나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어린 13살의 나이에 진나라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한 설계자. 그래서 우리가 여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불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중국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시황이 탄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모사꾼 하나가 만들어낸 큰 길. 그렇다고 해서 진시황 혼자 모든 걸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앞에 전국 치르러 올라가기 때까지의 진나라 약진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명분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요순 우할 때 순나라 인그 순에게 순 요순 시대의 순에게 받은 성 성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진이에요 진 아니 영입니다 영이라는 성을 당시 진나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주인이 영이 되는 거를 우리가 진시황 이름을 영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성을 받았고 이때만 해도 아주 변방에 있었습니다 변방에 있었던 진나라를 중심으로 옮겨온 게 누구냐면 바로 상황이라고 한 사람 상황 중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바로 상황 그래서 상황의 변법, 개혁전쟁이죠, 개혁. 이 개혁에 의해서 진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 진나라 막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을 막기 위해서 합종연횡. 그래서 나머지 6개 나라들이 서로 라인업을 세우면서 진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면서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식이 없이 또 하나 설치한 가상으로 뭐가? 서흉. 우려했던, 왜냐하면 진나라 바로 서쪽에 있으니까 바로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기적처럼 등장한 여인이 한명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미월이라는 미월. 아마 중국 역사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그뭐 측천오라든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긍정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바로 미월이란 꿈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과정이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신데렐라 한 10명째 스토리 뭐 하는 것 같은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부터 결국 됐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인 왕이 됩니다. 그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40년 통치를 해요. 이 40년 동안 진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월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꼭 뭐냐면 중국이 몰라요. 영화로 많이 만들기 좋아요. 드라마로. 그래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하를 가진 여인 미월전이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 여인의 그 서양 신데렐라보다 훨씬 재밌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이 보신 여인 같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제 몽정 황제의 여인 견원전에 등장하는 바로 그 배우인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월전이라고.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진왕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니 어머니였던 거예요. 진왕. 그래서 바로 이 진나 당시 소양왕의 모친인 미월. 그래서 다 키워놓은 진나라를 완벽히 융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진시황이 딱 숟가락 하나 들고 데려온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아무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시황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살에 등극을 하는 거죠.
22살에 직접 친정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부리를 치는 거죠. 왜 자신의 아버지일 것 같은 의심도 있고, 응?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모친이 너무 이제 남색을 많이 밝히니까 그 여부리가 이제 아주 힘센 남자 노예를 갖다 붙였는데 이들의 관계를 알고 나서 처벌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교 근궁, 먼 나라는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는 빨리 치고, 그래서 전국 치령을 통일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 각개파인데 단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은 아니었었고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대요, 진시황. 하루에 120근의 주간을 읽었어요, 매일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그 남아수도 보고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자님이 남자는 사서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옛날 책은 종이가 다 주간이잖아요, 주간.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책몇권안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할 것은 아니고 그런 양, 120근을 매일 읽었대요. 120근이란 걸 지금 그 책으로 환산했더니 3,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3,000페이지 읽었대요.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진시황이 진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하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미 전국시대 곳곳에 있었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각각에 있는 성벽들, 그 성벽들을 수리해서 잇는 거죠. 그게 지금 만리장성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각각에 이미 그 북쪽 쪽에 있던 나라들이 조금씩 담을 쌓아놨던 것들을 수리해서 잇는 것이 진시황의 역할이고, 그러나 오늘날 실제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의 대부분 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그렇게 쪼개져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쪼개져 있었습니까?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통일했어요. 뭐가 가장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도 중국은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거든요. 심지어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의 이야기. 저희는 아무리 사투리를 쓴다 그래도 경상도, 전라도 서로 대략 알아듣잖아요. 근데 말이 아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글이다 달라요. 글이다. 글씨가. 글자 형태. 그 다음 또 뭐죠? 도량형이 달라요. 아, 저희 갔더니 저기는 수레 하나의 넓이를 5m라고 하고 저기는 3m.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게가 다르죠. 저기는 한 근이 500g이고 저기는 한 근이 400g이고. 저희도 보면 막 과일과 이렇게 뭐죠, 고기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럼 따지는 게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조차가 통일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활이 통일되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통일 과정을 자, 우리 각자 하던 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좋게 얘기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뭔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게. 그다음에 뭡니까? 이전까지 뭐 했어요? 봉건제도라 그랬죠. 각각의 제후국들을 보내서 지방자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각각의 처음에는 천자의 땅을 받았던 인물들이 처음에 천자에게 충성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이것이 자기 원래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반항을 하고 자기 땅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막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를 9년제로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도량형통일이라고 뭐 하여튼 모두 심지어 가로수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로수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길이 일직선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폭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화폐를 통일하고 이제 문자를 통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체를 다 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중국이 여전히 많은 고민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소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 때문이거든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왕이 아니고 천자와 제후가 아니라 뭡니까? 본격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황제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자기가 처음 썼으니까 이제 시황제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자의 명령을 이제 교라고 쓰지 않고 조라고 조칙을 반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하는 호칭. 과거에는 과인이라든지 고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 짐이라는 말로 바꾼 거죠. 이때부터 짐이란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짐이란 말은 원래 뜻이 조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어떤 형태의 표정을 보면 뭔가 밑에서 유출을 해 버리는 거죠. 그 위에 사람은 내색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부터 몸이잖아요. 위에서 뭔가 엉뚱한 짓을 하게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밑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표현이 짐이란 말이야. 짐. 그 짐이란 말은 스스로 굉장히 겸손히 자기를 겸허히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처음 쓰는 거죠. 그리고 역시 중국은 우리랑 조선과 다른 거였죠. 황제가 되는 순간부터 즉위 왕이 되는 순간부터 수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황제의 능을 건너라. 제239년이니까 이미 처음에 13세 됐을 때부터 자기 능을 만들기 시작해요. 연이은 뭐, 기록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뭐, 70만 명을 동원했다고도 하고,
폭이 동서로 483m, 남북으로 515m, 높이가 115m. 거대한 산이죠. 이 거대한 산 하나를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물론 다 만들기 전에 본인이 돌아가셨죠. 밖에 이제 태수지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아들 때, 호해 때 다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뭐, 요, 거의 다 만들어졌겠죠. 39년을 만들었으니. 이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서 진시황이었습니다. 진시황이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제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았었죠. 막그 선비들을 갖다 가두고 분석 영유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저 진시황이 포악한 황제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영웅이란 영화죠. 이영걸 주연 했던 아마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거의 죽이려고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연거리. 아,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찌 통일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진시황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이제 죽임을 포기하는 과정이 영웅이란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역사적으로 모든 걸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처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진시황이 있는 건 지금 서안의 동북 쪽에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서안인데 원래 장안의 크기는 한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청지 자, 양귀비와 현종의 그 온천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소안사변과 관련된 지기도 하고 거기에 여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진시황이죠. 진시황. 강릉이고 거기에 병마용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함양은 이제 한나라의 수도로 출발하겠죠.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게 그 이건 이제 당나라 때 저기 장안성의 모습입니다. 요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서안은 확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요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광화문 여기도 있죠 광화문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같이 동양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의 그 의미 자체를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수도인데 수도의 중심에 북쪽에 치우쳐져 있죠 한국이 자 우리가 뭐 주례라든지 기존 개념에서 본다면 어디에 있죠 다 중앙에 있고 좌우가 있고 뒤에 시장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북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북위로부터 오는 약간 이제 쪽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사실 당나라 수나라는 원래 한족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선비족 저쪽 이들이 이제 중국의 한쪽이 변하는데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오랑캐족 출신이죠. 북쪽이 고향이 북쪽이. 그래서 북위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위 시대부터 궁궐을 지을 때 도시의 중심에 두지 않고 외곽으로 북쪽으로 옮겨요.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습이 그대로 남아서 온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 근데 항상 뭐죠? 시장을 좌우에 뒀죠. 동시와 서시로 이렇게 동시와 서시로 나눠졌고, 요 형태의 구도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안에 그리고 요 성벽을 명나라 때다 확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제 두시고 자 교류의 중심지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오는 거죠? 회족들이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안에는 회족거리라고 하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들리는 관광지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뭡니까? 종교가 오는 거죠. 청진사 이슬람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 원래 기본적인 옛 시설로서 종로구로가 남아 있으니까 야경이 멋진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대 이 성벽을 다시 개조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넓죠? 성벽 위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 전동카 같은 것도 지나다니고 여기를 한 바퀴 돈 마라톤도 하고 뭐 자전거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마라집, 아까 말씀드린 구마라집이 오셔가지고 평생 동안 번영을 했다는 초당사가 있고 역시 이제 황제인데 자, 요 내용은 바로 사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한나라 때 쓰여졌지만 너무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어서 늘 질의 논쟁을 했는데 사실 상당수 사기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진시황릉에 관한 얘기가 나요. 진시황이 즉위하자마자 여산에 자신의 능멸을 조성했고 70만 명의 죄수를 데려다 일으켰다. 수맥을 끊고 관을 청동으로 했으며 지하에 궁궐을 만들고 고아 장식했다. 지하세계를 조성하기 위해 하천과 바다를 만들고 수운을 넣어서 천장에 있는 성자를 아래에는 지상의 모습을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내부에는 영원히 불타는 인어의 기름으로. 여기서 인어인지 고래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고래. 그다음 내부에는 침입자를 자동으로 사살하더래요. 영화 같은 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비밀 장치가 있어서. 그리고 시영제가 죽자 이제 순장시키는 자식이 없는 궁녀를 순장시키고 보물과 말을 묘실에 넣는다. 그리고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이거 이 공사에 참가한 사람도 다 죽였다. 그리고 봉분 위에는 나무 마치 산처럼 자연풍처럼 보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기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뭐라 할수 있냐. 일단 위치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 있다고? 여산에. 그다음에 건전 능을 만든 기간, 즉위하자마자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인력, 70만 명의 죄수, 뭐 이런 얘기 등장하고, 그다음에 능의 구조 나오죠. 지하궁은 어떻게 하고, 내부는 어떻게 하고, 구조. 그다음에 이 안에 같이 묻힌 사람 얘기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발굴해서 딱 열어보면은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 텐데, 사실 현재의 기술 장르는 그런데 이제 측정을 해보면 수은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옵니다. 수은 농도가. 그런데 실제로 이 진시황이 그럼 한 번도 도굴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지금 진시황릉이거든요. 그냥 산이죠. 우리가 이제 저걸 황릉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게 능이지. 그냥 무심히 지나가면. 특히나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 주변을 발굴하고 나서 주변 정비를 하고 나서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무덤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저것이 그냥 자연 상태로 버려진 상태로 수백 년 흘러온 상태로 그냥 봤다라면은 저게 누가 무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산이죠. 동네 야산처럼 보이는. 높이는 사실 지금 조금 낮아졌어요. 기록은 이제 115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측정하면 한 70m밖에 정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풍화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깎여 내려온 것 같고 폭도 좀 좁아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동네 야산만한 이런 산이 이렇게 뒤에 있는 거죠. 조금 원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 이 주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서, 그 주변 발굴을 하면서 봤더니, 중국 황제의 능은 그 사람 궁전이죠, 궁전.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조선 왕릉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똑같이 살아있는 시대의 공간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황궁을 만들고 그 황궁 안에 본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황릉 자체는 그 안이 내외를 다 하늘과 땅이 다 모이는 그런 황궁의 공간을 만들고 그 황궁에 따르는 뭡니까 근정전이 있으면 뭐 사정전이 있듯이 친전이 있듯이 그런 시설을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속 시설도 다 존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쌓았던 거죠. 그래서 내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외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성이니까 당연히 문이 필요하죠. 동서남북에 이렇게 문을 만들고 외성도 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은 왜냐하면 실제에 살았을 때 궁전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릉이라보다는 수궁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된 거고요. 심지어 바깥에 보시죠, 제일 홍수 방지용 뚝도 쌓았어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진짜로 마음속에서는 자신은 계속 영원히 삶을 유지해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정신들 때문에. 그 진시황릉과 관련된 영화들도 그렇게 실제 많이 등장하죠. 살아서 지금도 같이 무슨 미이라 살아오듯이 하는 것처럼. 자, 계속 끊임없이 주변 발굴을 하면서 거래하는 거죠. 외성의 길이가 6km예요. 내성이 3.8km. 그러니까 이건 그냥 궁전이죠, 궁전. 무덤이라기보다는. 이런 궁궐을 구성했는데. 그럼 이런 진나라 이렇게 오래 갔어서 좋았는데 실제로 진을 다 뺐다는 얘기였죠. 통일하느라고. 그래서 불과 몇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영호에 자, 진시황이 먼 데서 죽었을 때 사실은 원래 태자는 부소라고 있었죠. 근데 태자를 밑에 있던 조고 이 간신과 그 신하가 짜고 나서 나중에 죽으라고 명령을 내기도 하고 호에게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이제 그러니 더 환간이 권력자가 되는 거죠. 조금 호에는 좀 모자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나라는 호에게 망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명한 지록이면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걸 말이라고 하니까 사슴이 말했다고 얘기하는. 그 후회가 결국 이제 강제로 죽음을 당하게 이릅니다. 자기를 당하게 이르고 나서 나중에 자영 이제 자영이 셋째인데 그 3대 이어지지만 바로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항우 항우에 의해서 죽음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대로
망하니 나가는 나라의 황제 등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겠죠. 요게 바로 이제 그 호해의 무덤이에요. 그 성한 멀지 않은 곳이 아버지의 무덤에 비하면 뭐 만들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도 제대로 못할 때니까 이렇게 진이 망합니다. 그럼 진시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중국의 사실 대부분의 능은 다 도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명청시대 황제 등만 반영하긴 했지만 대부분 도굴을 당했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게 많죠.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꺼내갈 게 많아요. 가성비가 어디 일단 털면 이렇게 많습니다. 도굴당하지 않은 것은 원래 그렇게 별로 없거나 아니 위치를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크게 다섯 번 정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항우에 의해서 항우가 진시황릉을 파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에 갔다고 합니다. 말이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을 하는 시기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돈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도굴이 많이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한 도굴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싸우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굴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 안에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부장되어 있는 부장품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돈과 무기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랬을까? 자, 항우, 그다음에 56 시대에 이제 석호라고 하는 고난, 그다음에 당나라 말기 여러분 잘 아시는 황소의 난 있죠, 황소. 그 황소 경문을 쓴게 최치원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특히나 한 나라 때 마지막에 유방이 항우를 쫓아내고 나서 항우를 꾸짖는 기록이 나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네가 그 무덤 다 털었다면서 거기서 유물도 가지고 불도 질렀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증거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황제 릉 자체는 이제 건드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측정 같은 걸 해보면은 다른 훼손 순서가 없으니까 아마 주변에 아까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황제릉을 제외하고도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약탈당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다 모르고 지나갔죠. 그러던 1774년에 지금 한 50년 전에 바로 병마용갱이 우연히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제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던 사람들이 해서 자, 굉장히 자연스럽죠. 표정 보세요. 색깔 보시고. 자, 원래는 채색으로 되어 있었던 도용이었습니다. 채색. 칼라칠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열고 나니까 칼라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이제 색이 거의 없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걸 발굴할 때 내시경 같은 카메라 조그만 구멍을 뚫어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부터 탁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에요. 근데 뭐 1974년에 중국 떠오시면은 그런 걸할수 있겠어요? 다행인 건 그나마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몰래 안 가져가고 그나마 신고를 했다는 거죠, 이거. 신고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문화부에서 나와서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병마용갱의 발견입니다. 이 1950년 전에 이 발견이 중국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전 세계에 관심이 없던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병마용경을 연구하고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중국에 관심 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 운명의 1913년, 며칠 전이네요, 한 50년 전에. 자, 저거에 비하면 우리는 뼈아픈 시술을 한게 뭡니까? 이게 공주의 문영황릉이죠. 공주의 문영황릉 발굴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배수로 청소하다가 우리 송산여고분 다 털려나간 줄 알았는데 배수로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보니까 딱딱이 막혀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도 1970년대잖아요. 못했습니다. 제대로 역시 비슷했어요. 저희도 중국이나 그래서 정말 옆에 사진기자들 몰려와갖고 막 몰아붙이고 막 떼붙이고 하니까 막 비오는 날 와중에 막 뜯어서 겨우겨우 제사 지내고 혹시라도 저기 못할까 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거 열었을 때 안에서 하얀 연기가 쑥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에서 혼이 살았나 보다 귀신이다가 막 놀랐다는데 중도 똑같습니다. 병마용을 팠을 때도 이때 딱 하얀 길이 나왔대요. 아마 이제 안에 있는 공기랑 밖에 있는 공기랑 이제 기압차 같은 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 같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 열었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안에 저런 서수가 등장했던 거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진묘수의 전통은 실크로드 길 내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크릿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무덤에서는 희귀를 구걸을 막론하고 어떤 진묘수들이 저런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
역시 이건 실크로드 무덤에서 등장하는 거죠. 역할은 같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몇 차례 진시황 발굴을 했어요. 특이한 것은 그 중에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아시는 이렇게 체육관처럼 만들고 제일 많이 가서 보시는 제1호갱.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죠. 대단한 것은 뭡니까? 단한 사람도 얼굴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색깔이 지금 대부분 많이 날라갔어요. 자, 위치를 보니까 진시황릉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전에 가면 이제 버스를 타고, 병마용역에서 버스를 타고 진시황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약간 특이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은 몇 가지들 전부 다 보려면 저 병마용은 진시황릉과 관련된 진시황릉을 보호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부속 부대처럼 친위부대를 둘렀을 것이다. 아, 그래서 어디든 파면 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시황릉 자체가 너무 넓어버리는 거예요. 그 면적이. 그럼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되게 나를 지키려면 되게 나의 공간 안에 두지 않나요? 되게 이제 왕릉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상서로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역이 너무 외곽이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고민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뭐죠?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렇죠. 저것들을 구워서 끼워 맞추고 하는 과정. 저는 사실 이거 이 발바닥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게 신발인데, 신발 뒤축을 이 발바닥이 뭐냐면, 지금 요새 어디 생산했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잖아요. 와, 이렇게 곰살맞은 디테일을 어떻게 할 수, 저 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되게 그냥 보이지 않죠? 이렇게 뭉개버리고 말잖아요. 신발의 모양만 만들면 되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이게 언제냐 바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 한, 지금 따지면 2200년? 300년 전이죠. 2300년 전에. 저희는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초기, 고조선의 말기, 막 이렇게 얘기하던 시기, 그 시기에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서한사변과 화청지 얘기는 시간이 다음번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지금 이제 자, 이 진시황릉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바로 자, 병마용은 진시황의 저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직 서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안이 전부 다 기병이 아니에요. 근데 진시황 시대에는 대부분 기병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병마용에는 전차와 이런 게 등장하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이 병사들의 머리가 싸우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전부 상투를 튼 것처럼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갑옷이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아요. 상투를 쓴 다양한 형태의 얼굴들이에요. 이 형태가 좀 달라요. 그다음에 진시황의 나라의 색은 검정색이었어요. 검정색. 그래서 모든 색을 검정으로 맞췄거든요. 군복도 다 이렇게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 병마용은 색깔이 너무 많아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뭐,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얘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뭐냐면 진나라 형태가 아니고 초나라 스타일. 초나라.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저렇게 한 시도는 누구의 것일까?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의 한 분야는 바로 저것은 누구의 무덤이다? 미월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당히 신빙성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역사의 유물이나 역사는 어느 한 시대에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옛것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학설을 통해서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는 게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이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바라봤던 많은 우리 역사들도 우리가 자꾸 새롭게 해석을 하듯이 중국의 진시황릉도 병마용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다르게 고민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실물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경우가 될것 같고요. 자, 이 뒤로 이제 해서 제가 그 화청지와 서한에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난주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석굴들, 이제 큰 석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도난 같은 그런 석굴들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사마르칸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시크릿의 변화 이런 내용들은 다음번에 또한 두세 번, 두번 정도 나눠서 같이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